너무 보면서 저 친구가 누굴까 되게 궁금했어요. 그런 어떤 같은 배우로서 느껴지는 이런 기대감, 또 한편으로는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고,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 형제의 케미를 잘 살려낼 수 있을까? 아직 시상식장에서만 몇번 만나고 한 번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,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친구하고 어떤 케미로 나타날까 되게 궁금한 그런 어떤 느낌이었어요. 궁금했다. 그 전작들을 보고도 궁금했었는데, 그 궁금증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너지를 낸것 같은데, 탁종민 씨는 어땠나요? 형이 이병헌 씨다. 아마 제 또래에 저뭐제위 분들 윗세대 분들도 그렇고 제 밑에 후배 애들도 그렇겠지만, 특히 저희 또래 이제 연기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사실 선배님은 약간 또 만인의 롤모델 같은 배우이시니까, 레전드지.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. 그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, 네, 오늘 처음 얘기하는 예, 거니까. 병원 선배님 꿈을 꾼 적이 있어요. 제가 학교 다닐 때. 몇 학년 때요? 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,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, 고 2학년 때? 아니, 대학교 아, 2학년 대학교 때, 2학년 때? 선배님이랑 같이 연극을 하는 꿈을 제가 꾼 적이 한번 있었어요.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인데, 이렇게 같이 하게 된다니까, 저는 사실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앞섰고,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랬었어요. 연기를 하면서 그 전작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괴물 같은 신이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지만, 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제가 이 친구한테 감탄을 했냐면, 네. 내가 누르고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병헌 씨가 그런 생각을 네, 했다고요? 정말. 그래서 야, 저렇게 무서운 배우가 있었구나, 너무 깜짝 놀랐어요. 한 분은 꿈에 그리던, 그야말로 꿈에 나타난 배우와 함께했다. 그리고 또 우리 선배이신 이병헌 씨는 설마 내가 이 후배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, 두 분은 진짜 형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첫